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바바곡을 떠나보는 시간 큐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휴지 에어 찾아와주신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재밌고 또 편안하게 모시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오늘은 또 거의 다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장소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그 전에 아저배트 꽉꽉 매주시고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뿅! 와우! 자, 첫 번째 장소는 또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무려 앙헬 폭포입니다. 와, 이거 뭐야? 위에서 이렇게 딱 줄기가 떨어지는데, 뭐 안개가 핀 것처럼 막 뿌려져 있고, 와, 멋있다. 일단 여기 어딥니까? 위쪽으로 좀 살펴보면은 남미 쪽이네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앙헬 폭포고요. 자, 일단 길이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재볼게요. 300m? 아니, 폭포가 300m나 된다고?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하여튼 근데 딱 봐도 높아 보이긴 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수증기 쫙 핀 거 봐라. 이거 멋있다. 야, 뭔데? 절경 그 자체입니다. 아, 폭포가 근데 되게 얇다. 야, 이거 위에서 본 건데 이것도 멋있고. 아, 멋있는 사진이 한둘이 아니야. 크으, 장관 그 자체. 어찌됐든 이 앙헬 폭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헬 폭포. 오, 뭐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었어? 자,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맞았네. 이거 딱 보니까 탑3 안에 들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자랑했는데,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해요. 위치에 있는 산이 바로 테이블산이라고 하는데, 우와, 뭐냐? 아, 누가 뭐 기계를 이렇게 깎아놓은 것처럼, 오,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어떻게 각져있냐, 산이? 신기하다. 이래서 테이블산으로 불리는구나. 자, 높이가 무려 979m. 아니, 거의 1km인데요, 폭포가? 아니, 높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km까지 될 거라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폭포인데도 세계 3대 폭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냐면은 수량이 3대 폭포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아, 그래, 좀 너무 일자로 뻗기는 해. 다른 폭포,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빅토리아 폭포만 해도 규모가 막 우와 해가지고 진짜 엄청 딱 봐도 큰 폭포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높이는 높지만 규모 자체가 엄청 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물줄기가 너무 길어서 폭포수가 지면에도 닿기도 전에 하얗게 수증기처럼 증발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사진도 결국에는 그거였네. 폭포라는 게 딱 땅에 닿아야 되는데 높으니까 그냥 위에서 다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증이 이렇게 그 분무기 뿌리듯이 착착착착착 물이 흩뿌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안개도 자주 끼겠다. 그러면 3D 애니메이션 업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오, 만화에서도 나왔었어? 지폐에도 실릴 정도로 상징적인 그런 폭포네요. 아, 하지만 이곳은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치안이 완전히 막장이 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니까 베네수엘라 자체를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만. 베네수엘라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앙헬 폭포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또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그런 지형이거든요. 자, 두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출발! 뿅! 야, 여기 또 뭡니까? 사람 까다구처럼 생겼는데 갈비뼈 모양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는 팜주메이라라는 곳입니다. 여기 위치 어디입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두바이. 아,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만 두바이였군요, 여기. 오, 잠깐만, 두바이 하면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이라고 불리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로키가 진짜 정신나간 수준이긴 합니다. 오, 밤에 찍힌 브루트 할리파의 모습인데 크, 이뻐 이뻐. 이것도 인공섬이긴 하겠지만 잘 만들어놨다.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팜 주메이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팜 아일랜드라고 이름 붙은 장소거든요. 왼쪽부터 초승달 모양의 섬인 두바이 워터프론트 팜 제베랄리 참 주메이라 더 월드 팜 데이알. 오, 뭐야 왜 이렇게 커? 어? 잠깐만, 이거 제가 왼쪽에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다른데? 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 여기도 없고요. 여기는 그냥 모래밭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팜 주메이라만 다 발전되어 있어요. 두바이 페르시아 만족이 건설한 인공섬들이죠. 석유가 거의 나지 않아 관광산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두바이로서는 부르치 할리파와 함께 꽤나 짭짤한 돈줄. 팜이라는 이름의 유래답게 야자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뼈가 아니었고 야자수 나뭇잎 모양이었네요. 가로로 뻗은 줄기들에는 개인 소유가 가능한 별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별장들인 거네 그러면. 먼저 팜 주메이라 바깥쪽 속 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이자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팜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그 아틀란티스 워터파크군요. 야, 이거 대박. 확실히 규모가 크긴 커. 자, 360도 사진 한번 볼까요? 오, 궁전처럼 아주 예쁘게 꾸며놓긴 했네요. 워터파크를 즐기러 왔다면 모르겠지만 호텔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하나로 65만원이라고 합니다. 뭐니? 그래서 잠은 그냥 그 시내, 두바이 시내 가서 자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금은달 모양의 두바이 워터프론트까지 지으려고 했으나 경제 위기로 흐지부지가 되었고. 아, 뭐야, 그러면 이게 공사 중인 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거였어? 흐지부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팜 역시도 모래만 쌓은 채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팜 아일랜드가 사실상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두바이도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지역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스트릿 뷰를 통해서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릿 뷰에 엄청난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볼게요. 아, 뿅! 구글 지도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일본의 미타카 역입니다. 그냥 뭐 예, 한 도시처럼 보이는 이 장소에 뭐가 특별한 건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트립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쿠라 거리, 여기 스트립뷰에 엄청난 장면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꽉 잡으세요. 바로 들어가요. 오케이. 자, 사쿠라 거리답게 일단 벚꽃이 잔뜩 피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봐도 뭔가 우리나라 약간 여의도가 살짝 생각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거리인데, 근데 뭐 이게 뭐가 찍힐 만한 게 뭐가 없는데, 뭐 지나쳤나? 자, 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저 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 어? 어! 뭐야 이거! 웬 비둘기 인간들의 때가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 진짜다! 뭔데 이거? 자, 이 비둘기 인간들의 정체 뭡니까? 잠깐만. 웬 정체불명의 비둘기 가면을 쓴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대체? 무섭다 진짜 좀. 그러네, 갈 때까지 계속 쳐다본다. 뭐야 이 사람들. 이때까지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뭔가 보아하니 약간 동호회 같기도 하고 사진기도 들고 있고, 아니면은 뭔가 축제 기간이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비둘기 코스프레를 한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게 더 신기해. 되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있어. 아, 이 사람들도 혹시 관계자들인가? 이 의문의 비둘기들의 정체 뭘까요? 이거 아마 검색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는 볼게요. 아, 제가 알아보니 이 비둘기들의 정체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둘기 무리들은요, 뭐 데일리 포탈 제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여기가 이제 구글 카메라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스트릿뷰에 나오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게 구글 스트릿뷰가 사람 얼굴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네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생각한 게
요. 일본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쓰고 컨셉 잡고 이렇게 딱 찍은 거지. 역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관종이에요. 예. 그러네. 여기 딱 구글 스트릿뷰 사진 딱 이렇게 거리 지나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 구글 예, 스트릿뷰 담당자들이랑 컨셉 잡고 같이 찍은 것 같아. 야, 그래도 컨셉 재밌게 잘 잡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스 또 재밌게 한번 또 즐겨봤습니다. 구글어스에서 비둘기들까지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좌표라든지 멋진 관광 명소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제보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